자, 여러분들, 3월 25일 목요일 패치 내용 나왔고요.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 5시간짜리 패치 내용. 일단 요번에 이제 이벤트로 뿌렸던 이벤트 해독기 품목이 이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썬고우가 추가가 되는 것 같고요. 가디언이 1티어에서 2티어로 이제 옮겨지고, 이제 혈적자 없어지고, 유니크의 무쌍검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벤트 해독기가 이제 조정이 된다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요번에. 세틀라이트 마인이라고 초월 수류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제 4월 계보죠.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던 대패, 건슬, 썬고어, 라퓨. 이 4월 계보를 어기고 요번에는 초월 수류탄이 나왔습니다. 초월 수류탄 어떻게 보면 약간 10월 라인이거든요. 10월 11월 라인. 근데 요거 4월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원하게 한번 좀 뭔가 유저 챙기는 듯한 패치를 하면은 다음 패치는 이제 현질 유도하는 패치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요번에 또 세틀라이트 마인 나오고요. 확률 3%인데 요번에는 천장이 없어요. 이거 대체 기준이 뭐지, 여러분들 이거? 좀그 해에 좀 돈이 좀덜 벌렸으면은 천장을 안 하고, 돈이 좀 많이 벌렸으면 천장하고 그런 건가? 근데 그렇다기엔 요번에 딥을 좀 많이 현질한 것 같던데, 사람들. 이거 천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운 없는 사람들도 100만원 쓰라고. 이거 진짜. 아, 저 최근에 마창도 이제 천장 없는 거 80만원 썼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천장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근데 솔직히 이거 성능이 그렇게 좋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무기금지도 많이 걸리는 시점에서 굳이 이제 천장이 없어야 되나. 예, 좀 천장 생기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무기 하나에 솔직히 천장 있어도 40만원인데, 무기 하나에 40만원씩 주고 뽑는 거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 많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최첨단 위성 유도 폭격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지뢰예요. 이제 약간 좀, 마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크레모아 약간 느낌도 나, 크레모아 느낌 나잖아요. 크레모아 약간 트리니티급은 되려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 자세한 거는 이제 리뷰 때 확인을 해보고요. 미리 깔아두면 이제 터지는 약간 크레모아의 완전 쌉상위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씨앗 이벤트 해가지고, 예, 열매 이렇게 채우면은, 이제 해독기 주고요. 이벤트 해독기 아까 위에 개편한 거, 아, 개편이 이렇게 바뀐 거, 여기 있고요. 초월 해독기, 10개. 어우, 10개, 열매를 10개 획득하면 초월 해독기 10개.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초월 해독기 100개를 존버해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 VVIP 채우려고. 어? 잠깐만, 이거 100개로? 이거를 요번에 뽑으면은? 근데 존버해둔 게 상당한 이제 스노우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 요번에 조금. 쉽게 쉽게 좀. 자, 다음에 랜덤룰 좀비 히어로. 이번에 랜덤룰 이제 랜덤 무기 다음에 바로 랜덤룰이 나오는데, 원래는 랜덤 무기하고 한두달 정도 뒤에 랜덤룰 나오고, 그다음에 한두 달 정도 뒤에 랜무 나오고, 약간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요번에는 랜덤 무기가 거의 뭐 반년 이상 아꼈다가 요번에 랜덤룰까지 연속으로 풀어버리네. 요번에는 이제 룰이, 원래는 이제 어설 이탈밖에 없었는데 더스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랬나? 이태도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자, 요번에 이제 나는 전설이다. 최후의 인간은 1의 강력한 영웅으로 부활. 요거는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모티브를 받은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영웅 가능 룰 이런 거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모티브를 받지 않았나. 그치? 영웅 가능 룰에서 모티브 받은 듯한 이거. 나는 전설이다. 라스트 스탠드랑은 달라요.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얻는 그런 거 같아요. 그땐 그랬지. 인간은 뉴클래식 제한에, 좀비는 일반 좀비가 되고, 스킬 사용이 안 돼요. 뉴클래식에다가, 근데 뉴클래식 제한이면은 그래도 뉴클 무기 중에서도 되게 좋은 무기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그래도 일반 좀비가 이제 분노가 찰 테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려나. 이게 또 이제 숙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면은 뉴클래식 이제 한계상 이제 숙통을 정리 못하고 이제 픽픽 다 쓰러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뭐 이건 와서 해봐야 할것 같고. 자, 대중적 무기. 레어 등급 무기 이하 공격력 증가. 자, 버닝 타임. 확인 사살 스킬 사용 시 탄창 무한. 그럼 이게 뭐가 좋을까요? 탄창이 무한이면. 근데 정력포 같은 경우는 한발 쏘면 무조건 장전하지 않나? 요거는 어디에서 써야 좋을까, 이거? 질주 스킬 사용 시 공격력 증가. 질수, 질, 어, 스킬 자세, 에? 스킬을 계속 쓸수 있다는 건가? 분노를? 아, 질주를? 자, 스킬의 달인. 인간 스킬 사용 시 질주 확살 효과 동시 적용. 오. 둘다 좀, 근데 좀 비슷하다? 셋이 약간 좀.
연막탄이 좀비에게 피해를 주며 사이코 연막 스킬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힌. 인간이 모여 있으면 인원수에 따라 공격력 증가. 근데 이런 건 비슷한 거 많지 않나? 기존 랜덤 룰 있던 거, 그다음에 변경된 거. 그라비티가 점프하면 바닥으로 깔리는 거였는데 점프하면은 공중으로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바뀐 것 같아요. 인간의 이동 속도 감소되고 플레이어 체력 회복. 눈 가리개, 시야가 줄어드는 듯이, 시야가 줄어드는 듯이 공격력 이동 속도도 증가해? 이거 다들 헌샷 들고 꿀 빨던 모드였는데, 눈 가리개. 자, 치킨 배달. 치킨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보급을 먹으면 일정 시간 공격력 증가하고 1회 스킬 초기. 스킬 초기화까지? 뭐야, 빡센데요, 이거? 자, 다음. 자, 해독기는 뭐 가격 항상 갔던 거 같고요. 이제 천장 없으니까 이제 운 없는 사람들이 조심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하시고요. 이벤트 종료되고 랜덤 무기 없어지고, 자, 기타 사항.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